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명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인근 지역에 있는 청정 지역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원주택 한 채와 그리고 토지 대지를 포함해서 200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수려한 산세 속에 그리고 남동향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도로망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와 옆에 있고요. 본 부동산으로부터 진부 IC까지는 승용차로 25분 거리. 강릉 그리고 진부 KTX역까지도 각각 30분 정도 걸리는 양환교통망에 있는 위치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바로 부동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 있고요. 약간 지대가 높아서 앞이 탁 트이게 되는 그러한 아담하고 정겨운 전원주택입니다. 구조는 일반 목구조, 주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대지면적 136평, 연면적은 30.2평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바로 뒤쪽은 이제 국유림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동향의 부동산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는 건강 100세 시대죠. 조용하고 해가 잘 들고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귀농 귀촌 어떻게 생활할 필요가 있죠. 자, 건축물에 관한 것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451제곱미터, 건축 면적 111.84제곱미터. 이것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지상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 내부에 보면은요, 다락방으로 양쪽에 두 개의 방이 더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뻥 뚫린 2천 도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 또 옆으로 올라가면 진부로 가고요. 이쪽 반대편 좌측으로 가면 강릉으로 가는 그런 2차선 국도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서울시까지는 2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요. 진부 IC까지는 25분 남짓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도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여기 와보니까 방향이 남동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아주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집은 1층하고 2층의 방이 양쪽에 같은 스타일로 있는데, 전망이 아주 좋아요. 산이 아주 좋아서, 1년 4계절 아주 봄에 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풍광을 아주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산 한번 보세요. 앞산이 아주 참 높은데, 여기만 해도 이제 가을만 되면, 단풍이 들면, 울긋불긋 단풍이 들면, 참 기가 막힌 그런 풍광을 연출하게.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요. 네, 앞에만 이제 테라스가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이 아주 남동향 이렇게 돼서 해가 하루 종일 잘 드네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앞에 탁 트여서, 약간 지대가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저 앞에 있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문이 있고요. 신발장 있고, 자,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주 거실이 널찍한데요. 그리고 방향도 아주 좋습니다. 남동향이다 보니까, 자, 이제 거실에서 창밖의 풍광을 1년 4계절 아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풍광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장이 생각보다 높으네요. 편백나무로 해서 가운데로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장식을 하셨습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조적조 벽돌 이렇게 쌓았다 보니까 그리고 해가 하루 종일 잘 드는 남동향이다 보니까 겨울만 하더라도 난방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래요. 사모님 어떻게 여기 사시니까 난방비도 절감이 많이 되죠? 네,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고요. 예.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럼 여기 이쪽으로 여기 네.
여기 방이 한칸 있고, 네, 어디, 앞산이 다 보이고요. 그러게. 이게 아주 통창문으로 해가지고, 산에 이거 단풍들만은 참 멋있겠다, 그렇죠? 네, 밤이 되면 예. 달도 너무 예쁘게 잘 여기서 달도 뜨고요. 보이나? 네, 아, 달도 예, 보이고. 보네, 보이겠는데? 예. 사실 뭐, 시골에 와서 사는 건, 하늘에 있는 달과 별도 보고, 뭐, 그 멋에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네요.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건 좀큰 방이고요. 아, 이게 저쪽보다 크구나. 네, 큰 예, 방이고. 여기도 그 창문을 통창문에서 네. 창밖에 이게 이 시골집은 이게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돼 이게. 아, 네. 그죠? 이중 창문 해가지고 뭐 보온도 잘 네, 되고. 보온도 너무 잘 예, 되고.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네. 예, 주방이네요. 예, 주방이 아주 널찍하게 잘돼 있고요. 적은 주방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크죠, 주방이. 이렇게 해서 창문에서 창밖이 보이니까 참 좋으네. 숲이 보이니까. 예, 여기 옆에 여기는 방은 다용도실. 요 옆에는 이제 다용도실이네요. 네. 예, 다용도실 냉장고하고 또뭐 여러 가지 세탁기. 세탁기 뭐 이런 것들 놓고 쓸수 있게. 그 화장실이 옆에 있죠. 네. 여기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예, 거실에 화장실 하나 있고 또큰방 옆에 화장실 하나 더 있죠. 예, 그럼 이게 큰 방이로구나. 네, 이게 큰 방이고, 이게 큰 아, 화장실입니다. 예, 큰 방이 있고 통창문으로 해서 창밖을 훤하게 내다볼 수 있으니까. 큰 방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은 총두 개가 돼. 사모님, 2층에도 지금 방이 두 개가 있죠. 네, 2층에도 방이 두 예, 개가 한번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예, 아주 편백나무로 해서. 이게 계단을 잘 만드셨네. 야, 여기 아주 서재가 참 좋다, 이거. 네, 저희가 이게 그 2층 양쪽 방이 똑같은데, 네. 예, 창문을 널찍하게 해서, 야,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아주 기가 막히네. 저 앞산이 훤하게 다 보이지. 여길 여름에, 뭐, 에어컨 안 틀어도 네, 시원하겠는데요? 애들이 오면은 주방에서 이제 그러게. 음악을 높이도 들으면서. 엄청 높으네? 네, 여기도 천장이 높습니다. 천장이, 이 천장이 좀 높아야 좋아. 작은 방은 예, 아니고요. 작은 거 아니네. 네. 예. 요, 맞은편에도 방이 있던데? 네. 요렇게 두루다리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셨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구조 사이즈하고 구조가 똑같으네요. 예, 이렇게 창문이 있고, 높이네, 높이가 뭐, 이거 한 2.5m, 거의 3, 2.5m, 3m 정도 돼 가갈 것 같네. 여기는 예, 이제 여기 베란다가 따로 있습니다. 베란다, 한번 나가 봅시다, 어디. 네. 예. 여기 옆에 좀 멀리 베란다가 붙어 보이지만, 있구나. 네. 야, 좋다. 여기 아주 여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훤한 게 좋네. 베란다 이거 잘 만드셨네. 여기서 말 아주 시원해가지고 말이야.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게, 야, 이거 단풍 들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도 아주 풍광이 아주 그말세.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본 부동산은 이제 2차선 도로와 접해있고요. 강릉과 진부를 잇는 2차선 도로, 그리고 안을 부동산까지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 그리고 소금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맞은편 계곡에 있는 그런 청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건강 100세 시대죠. 시원하고 주변이 아주 산세가 수유하고 두여가 모두 구기름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쳐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